약간 길게 70도 자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람 머리하고 가발하고 틀리다 그러는데 자른 건 똑같아요. 면으로 자르기 때문에 가발에다가 해서 스팅이랑 가발과 사람 머리는 똑같다. 자르는 방법이 가발로 연습하면은 사람하고 틀리지 않는데 가발도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한번 가발과 사람 머리 를 똑같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제 자르고 싶은 머리는 이 스타일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리 모델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미지도 옷도 이미지도 약간 일본 스타일. 그래서 이 헤어스타일도 일본 스타일. 약간 일본 여성들이 좀 이런 스타일, 이런 옷에, 이런 화장에, 이런 얼굴에, 이런 머리 스타일. 그냥 이분은 딱 아무랑 가면 그냥 내 생각에는 일본 여성인 줄 알지 않을까 싶어요. 분위기 자체가 한국형 이미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 살려서 일본 이미지의 어떤 허시커트를 자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무난한 한국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커트.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머리 자를 때 엣지 클리닉을 항상 발라주고 잘라요. 약간 길게 70도 자릅니다. 70도 사이드베이스 자릅니다. 이쪽도 사이드베이스 자릅니다. 체킹하면은 거의 일자 나옵니다. 일자. 체킹하면은 일자, 사이드는 일자 나와요. 자.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길이는 약간 길어졌어요. 약간 밑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처져요, 이게. 처진 걸 없애는 방법은 이 잡아서 120도로 높이 해서 끝에를 뭐 이렇게 잘라내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대답해도 돼요. 이렇게 들어서 높이드립니다. 높이 들어서. 그래서 높이 들어서 이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 전체 위를 짧게 쳐서 좀 머리를 모여. 머리를 모아자. 뭐서 만들었죠? 이렇게 부드러운 이 길이를 찾는 게 이렇게. 그래서 딱 어느 정도 딱춤 이쁠까라고 내가 길이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아서 한 이 정도 잘라야지라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도록. 그러면 이게 뭐요? 이 겉을 뭐요? 딱 덮는단 말이에요. 이해 돼요? 덮어서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서 나는 이 모든 부분을 약간 이붓을 약간 이쪽을 약간 봤는데 뭐요? 몇 도? 잡고 무슨 배세요? 사이드 배 당길 거예요. 사이드 베스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반대편도 뭐요?
있으면 이렇게. 체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어? 일자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써야 되겠습니까? 체키해서 일자. 그래서 빗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자연스럽게 쑥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스파니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쁘게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포인트를 살릴까 안 살릴까 보면 이게 빼놓고 이거를 치고 이거 따로 놓게 할까 아니면 같이 이 부분은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이 부분은 좀 독특하게 따로 잡아서 높이 들겠습니다. 높이 들어서 자릅니다. 이렇게 높이 들어서 자르는데 한 9cm? 9cm 정도 길이에 잡아서 기지로 잡아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높이. 9cm. 이 9cm 자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떨칩니다. 이렇게. 그럼 옆에가 굉장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옆이. 얍상해지겠죠? 이렇게. 얍상해지면서 나중에 어떤 느낌을 이제 내가 이제 지감처럼 어떤 느낌을 뭐요? 만드는 게, 표현하는 게 지감처럼. 이게 하나의 조각. 이런 커트를 우리가 밖에서 보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이런 머리 못 볼까? 미용사들이 머리를 잘 공부를 안 해. 자, 이 부분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연결 안 됐어요, 이거. 이렇게 길이도 틀리고 이 길이가 길고 뭐요? 짧고 이렇게 따로 떠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연결이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럼 다 올린 빗질로 정말 머릿결이 좋은 것 같아요. 머리 자르기에 너무너무나 좋은 머릿결.
자, 커튼은 네, 다 끝났고. 뭐요? 이제 이 형태를 뭐요? 이제 잡아줘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천천히 꼼꼼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 라인 살리면서 이 느낌 살리면서. 세상에 이렇게 살리면서. 필요 없는 건 살짝 필요 없는 것은 뭐였으면 살짝서 뭐요? 해주면서. 그래도 커튼 자체는 깨끗해야 되니까 약간 지저분한 라인을 뭐요?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슬라이싱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봐서 그 부분을 찾아내서 그 부분을 해줘야지,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무조건 막 자꾸 막. 그래서 이렇게 치니 우리나라 시세에 내가 미용을 못하지.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쳐주고 뭐요? 얼마 받겠어요? 힘은 힘 다 빠져버리고 기름 다 빠져버리고. 일일이 이렇게 쳐주는데 일일이 한탐 이렇게 그 뭐냐 명품처럼 한탐 보면서 이렇게 한땀 일일이 보면서 한땀 그러니까 이 모랑이 이쪽과 이쪽이 다 틀리긴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안 난단 말이에요. 모랑도 이 한땀 웃음 소리가 뭔 소리? 아직 여기는 모델이 아가씨라 그래. 바람 소리 놀라는 거야. 청소에서 아줌마다만 익숙해질 텐데. 한번 비교 한번 보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계속 보면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 가바가 사람 머리가 뭐요? 이렇게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